목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길목이라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목포 분들은 이 바람에 머리칼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흘러나온다는 목포의 눈물. 그런데 문득 왜 목포의 눈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포는요, 다도해에 풍부한 물자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을 거쳐야만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헤어지기 섭섭해서 울고 또 다시 만난 게 반가워서 우는 사람도 숱하게 많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풍부한 물자와 사람들이 모이는 맛의 집산지 목포. 오늘은 목포를 상징하는 아홉 가지 맛 중에 이맘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제주항입니다. 항구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배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엔 목포에서 온 갈치잡이 배도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 김대곤 씨는 지금 일주일째 바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 올라가려고? 아, 자들 있는데 올라가도 가는데요? 어? 아, 저 방람이들 있는데. 아, 병치도 있고 눈물치도 있고 잡어가 좋잖아요. 가족들 보내. 보통 한 번 이렇게 출항하시면 며칠 정도 작업하세요? 10일이요. 요즘이 지금 철인가요, 지금? 예, 요즘이 갈치 철입니다. 갈치는 목포 구미, 즉 목포를 상징하는 아홉 가지 맛 중 하나입니다. 다 갈치 잡는 배, 다 갈치 잡는 배들. 지금 엄청 많은데요, 이게? 수백 척, 수백 척. 나온 배도 있고 안 나온 배들도 있어요, 이게. 화면에 하게 안 나온 배들. 아니, 이 배들이 그러면 다 지금 자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조업하는 배들, 지금. 여기는 다 작업하는, 찾고 있는 배들. 이 옆에 가면은 대낮처럼 헌해. 수온등 불 때문에. 아니, 갈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많지. 그러니까 잡아도 잡아도 끝도 없이 나오지. 알맞은 조류를 찾아 바다를 누빈 지 3시간 만에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갈치를 잡을 땐 조류가 적당히 빨라야 커다란 망 모양의 그물 속으로 갈치대가 밀려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물은 몇 개 정도 내리세요? 보통 4개, 좀 여유가 있다, 기록이 있다 하면 5개 줄 때도 있고. 한 그물의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배가 40m, 50m. 길이가. 폭이 60m. 흔히 제주산 갈치를 은갈치라고 하고 목포산 갈치는 먹갈치라고 부른다죠. 갈치는 비늘이 없는 대신 만지면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가루가 묻어납니다. 갈치를 낚시로 잡는 제주와 달리 그렇게 그물로 잡으면 퍼덕거리는 과정에서 은색가루가 떨어져 나가 거무스름해지기 때문에 먹갈치란 별명이 붙었다네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선 잡기 기만한데요, 이게? 얘가 작아서 그래. 딱 이 사이즈가 먹 맛있는 사이즈. 갈치는. 갈치가 여기 시커멓잖아, 등치 자체가. 기름이 많고 찰려가지고 먹갈치라고 그러네. 하지만 갈치배라고 해서 꼭 갈치만 잡는 건 아니랍니다.
그물을 한번 끌어올리면 그중 갈치는 60에서 80%이고 광어, 장어에 아귀와 병어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다네요. 그런데 그물에서 갈치를 꺼내자마자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얼음을 수북하게 끼얹어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일이라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선도이기도 하고 먹을 때 맛도 좋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얼음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 사는 그대로 얼음물에 담궈야 돼. 그래야 이게 빤빤하게 그 상태 그대로 있어. 얼음 냉을 먹어야. 갈치를 얼음에 급하게 재는 와중에도 적당한 몇 마리를 빼둡니다. 선원들 식사를 위해서죠. 헌데 선장님 칼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빠르고 거침없는데요.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아이. 선장님, 어쩌면 이렇게 살 찌는 줄 알았어요? 살 찌면? 네. 그만 밥해 먹어가지고 배에서 밥해 먹자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했으니까 잘 돼. 선장님은 백리를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20살 때부터. 그때 처음에 백리 시작했을 때 이 음식 만드는 것도 하셨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음식 한 5가지 준비하는데 30분이면 나 있지, 밥 다. 늦은다, 동장 늦은 사람들은 1시간도 걸리고 1시간 더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돼갖고 자주. 배에서 요리를 맡은 이들을 불화자를 써서 화장이라고 부른다죠.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모두 한 번쯤 거쳐온 일이라는데요. 물 위에서 불을 다루는 사람이라니 묘하게 재밌죠. 갈치조림이 불 위에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굉장하죠. 35년 경력의 바닷사나이가 만든 갈치조림은 어떤 맛을 낼까요? 20살 청년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동안 갈치조림 맛도 깊어왔겠죠? 이야, 아주 맛있겠어요. 그런데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갈치 요리가 또 있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두 가지. 갈치와 소금뿐이라는데요. 갓 잡아 싱싱한 목포 먹갈치의 파도회의 선물 천일년이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최고의 맛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밥냄새가 갑판으로 흘러나오니 일손은 더욱 빨라집니다. 오늘 갈치 그물엔 아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매일 다양하게 잡히는 바닷고기를 맛보는 일도 망망대해에선 무시 못할 즐거움 중 하나라네요. 그런데 이건 아귀간 아닌가요? 이걸 왜 터뜨리는 거죠?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이제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야 이제 이게 같이 짬뽕이 되지. 한번 바다로 나오면 일주일 이상 배 안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조금씩 조리법을 바꾸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는군요. 네, 목포 구미 아귀찜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빙어도 잡혔습니다. 뼈째 썰어서 회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졌는데 배선 손질 방법이 좀 다르답니다. 우리 배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답니다. 깃발 없는 사람들은 이거 포를 써요, 포를. 이거를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때를 발라드릴게요. 그런데 쟁반 위에 상추만 깔고 회를 올리시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회는 접시라는 게 없어요. 회 자체가 접시 같은 걸 하려고 안 해요. 네, 여기다 썰어서 놓고 그냥 여기다 아무다 넣으면 썰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어부들 방식으로 썰어낸 병어회. 왼쪽이 흔히 먹는 병어회고 가운데와 오른쪽이 어부들 방법입니다. 비교해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배에서 먹는 방식이야, 이게. 어부들 밥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아귀찜 꼬리부터 법석 집어드는 분도 있고 갈치구이에 먼저 손이 가는 분도 있네요. 식성도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이제는 말없이도 속마음 흔히 아는 식구가 됐다지요. 밥상 없이 차려낸 대위의 만찬. 어쩌면 이게 최고의 밥상이 아닐런지요. 얼음에 재워 살이 탱탱해진 갈치를 선별할 시간입니다. 아 지금 내가 담은 건 이건 세 개. 이건 세 개. 좀 더 큰 것은 띠가 양옆에 두 개. 또 더 큰 것은 띠가 양옆에 하나씩.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제 가운데만 하나. 그리고 이제 큰 것은 띠가 없어요. 띠가 없이 큰 것. 오늘 잡은 갈치는 21상자. 평균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은 만족이랍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바다에서 안살하면 되는 거예요. 막 사고 없이 욕심 부린다 해서 고기 재피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살아야 돼, 뱃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옳은 말씀. 순리대로 사는 게 최고지요. 오래전부터 해상 파시로 이름 났던 목포는 다도해의 섬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실공히 남도지방의 빼어난 맛이 모두 모인 맛의 성지가 됐죠. 그런 목포의 역사가 담긴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1897년 개항한 뒤로 목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국도 1호선과 부산까지 가는 국도 2호선이 목포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점기 시절에 적산가옥이 제일 많은 동네고 말이야. 역사가 보이는구나. 역사. 이곳에 남은 세월의 흔적에 취해서 옛 골목을 누비다가 발길을 잡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오, 이것이 아니 어떻게 골목에 생선을 널어놨나. 그렇죠. 태양을 안 보고 골목 바람에 만들어지는 말린 생선 같습니다. 이게 우럭 같은데 여러 생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생선인가 잘 모르는 생선이네요. 허허. 아이고, 아니 어디 골목에다 생선을 모두 말리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골목에 말리는 법이 있습니까? 말리는 법은 없어도 그냥 우리 시기죠 뭐. 아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네, 공간이 그냥 있으니까 네네.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골목 바람이 제법 부는데요. 네, 시원해요. 생선 냄새가 비릿하게 나는 것도 없고. 우럭은 말리는 기간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데요. 짧게 말리면 살이 부드럽고 오래 말리면 풍미가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 똑같은 우럭인데 모양이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등으로 따는 거고 이거는 배로 따는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맛이 다릅니까? 맛이 다를 똑같죠. 우럭이니까 맛은. 그러는데 이제 먹기가 편하죠. 마르는데도 더 빨리 마르고 등으로 따면. 아하. 이거는 뼈가 여 가운데 여 살 쪽에 붙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뼈를 정말 그렇군요. 냈어요. 네. 그러니까 먹기도 좋고 말리기도 더 빨리 마르고.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는 이걸 써요. 배로 따는 거. 아, 이게 원형이 조금 더 보존돼 있네요. 네, 이렇게 접으면은 원형으로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릴 때는 배로 따. 네. 말린 우럭으론 간국을 끓이는데요. 조선시대의 임금에게 진상하는 요리였답니다. 조리법이 간단해서 목포 사람들도 흔히 먹는 음식이 됐다죠. 임금과 백성이 평등하게 누렸던 한 그릇의 우럭 간국. 뭐 별거 없어요. 마늘 넣고 천일염 넣고 물 넣고 저기 우럭 넣고. 뭐 라면 끓이는 거하고 똑같죠. 뭐 라면 넣고 수프 넣는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집에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해먹을 수 있네요. 예, 예. 우럭만 있다면은. 예. 네. 하지만 만드는 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 맛까지 가벼운 건 아닐 겁니다. 말린 우럭엔 목포의 햇살과 바람이 농축된 시간의 맛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도 맛봤습니다. 네, 우럭에 간이 들어있었더구만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간을 잘 맞추셨어요? 나는 맞추다 보니까 맞은 거예요. 네. 그 대충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힘입니다. 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참 맛있습니다. 칼칼하니 또 매콤한 것이 목에 자극을 주네요. 침샘을 막 건드려놔요. 그런데 목포에선 갈치도 말려서 먹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갈치 새끼 풀치. 옛날에는 생선을 잡아오면 좋은 것은 다 도시로 갖다 팔고 또 뭐 식량도 바꿔 먹고 또 집에서는 또 짜잔한 거 아주 적은 이런 풀치 새끼나 그런 거 이제 해서 먹었지. 다 자라지 않은 모습이 마치 풀잎 같아서 풀치라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죠. 그런데 풀치는 요리를 하면 살이 흩어져서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말려서 먹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맛이 더 좋아졌다고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복다리매 여왕 등으로 불리는 민어가 한겨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나왔던 걸 건장해가지고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말려서 제사 반찬도 하고 쪄서도 먹고 간국도 끓이고. 네, 민어는 냉동 보관하면 살이 무르면서 검게 변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려먹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라는데요.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민어는 뼈조차 안 버린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고 남은 생선 뼈나 또 명절 때 또 설, 추석, 뭐 보름이라든가 그럴 때 생선을 많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만 발라먹고 이제 뼈 같은 것이 버리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쌀도 물 받아서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지. 너무 맛있어요. 말린 민어라서 희석한 양념 간장을 조금 더 부어준답니다. 그래야
살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지난 여름 바다와 가을 햇살과 올겨울의 바람이 모두 들어있는 말린 민어찜입니다. 이번엔 경단 씨가 별미김치를 담근다고 하네요. 우선 한 손에 적당히 잡히는 무를 골라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김치소에 넣을 달래와 고추씨를 준비합니다. 고추씨 넣으면 얼큰한 맛이 더 있으면서 시원하니 맛있어. 이 김치의 이름은 비늘김치라는데요. 김치소를 넣기 위해 무에 칼집을 낸 모양이 꼭 비늘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이 결대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깍두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는 거죠. 원래는 궁중요리였다는 비늘김치를 목포에서 먹습니다. 이것도 맛의 집결지다운 일이 아닐까 싶죠. 목포 바닷가를 조금만 걸으면 맛있는 풍경을 맛날 수 있습니다. 풀치, 갈치새끼, 장어, 박대, 아이고, 이건 조기. 보기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100년도 전에 생긴 이 시장은 우리나라 홍어 유통과 판매의 80%를 차지한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에선 돈을 들고 가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흑산도 홍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근데 왜 목포가 홍어가 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장 흑산다고 접근이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날 출하를 해서 바로 가장 쉽게 오는 곳이 목포예요. 흑산도 홍어는 수산물 이력제 덕분에 생산자 이름까지 확인하고 구입할 수가 있다는군요. 오래전부터 홍어는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목포로 실려왔고 목포에서 팔고 남은 것은 다시 나주, 영산 포며 광주 등지로 팔려가곤 했다는데요. 목포 사람들은 지금도 그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홍어를 켜켜이 넣어서 배로 텀블에 하나 닦고 오거든요. 오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산홍어가 마지막 도착지가 삭혀져서 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포를 들렸다가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목포 왔을 때도 삭혀졌겠죠? 그렇죠. 이미 중간 이상은 삭혀졌죠. 와, 이 집인가 보네. 지푸라기가 있고 뭐 준비할 만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 말리시고 계시구만. 하하. 찌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찐도 네. 하고 또 찢어서 먹기도 하고. 네. 홍어에. 저는 말리는 건 처음이야. 말린 건 처음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말라서 찜도 하고요. 어허. 아, 짝짝 찢어서 찍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잡아. 아이고, 무거워라. 엄청 큰 게 무거워. 정단 씨가 오늘은 한 마리에 8kg이 넘는 귀한 흑산도 홍어로 찜을 할 거라는데요. 홍어찜에는 주로 날개 부위를 쓴다고 합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그만큼 맛이 좋기 때문이라네요. 이렇게 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양념을 골라 이렇게. 네, 콩나물이며 미나리 같은 채소 몇 가지만 같이 넣고 양념장을 살살 바르면 목포 해풍 맞으며 맛있게 마른 홍어찜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정단 씨가 지푸라기로 홍어를 닦습니다. 왜죠? 지푸라기로 이렇게 닦으면 깨끗하잖아요. 갓 잡은 홍어를 손질할 거라는데요. 이제 홍어는 이제 아가미요. 아가미. 아가미. 애도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네, 들어있어요. 따로 빼는 거 아니죠? 예,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애가 나오고 있어요. 아, 예, 예. 이야, 그 아주 그림이 되네요. 이것은 이 홍어에는 진짜 애간장 녹이네요. 맛이 고소하게 입에 살살살 녹고. 글쎄요,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이 애탕이라는 걸 먹어보니까 기름장 참 묘한 맛이에요. 이게 바로 홍어 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홍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홍탁. 홍탁이에요. 홍탁?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들면 탁주가 생각나는 거고. 네. 점심때도 안 되는데. 어휴, 이게 무슨 막걸리가 이렇게 진해요? 막걸리예요. 이야, 여기 막걸리는 특색이네요. 인동초로 담근 막걸리입니다. 인동초로? 예, 예. 이게 인동초 색깔입니까? 예, 예.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예, 꽃이 노랗게 하얗게 두 가지 색으로 핍니다. 와, 이게 진짜 탁주 맛인가 보네요. 아이스크림 같아? 예, 예. 그런데 그 맛이 입안으로 퍼지는 맛이 탁 입안으로 퍼지죠. 글쎄 말해요. 예. 상당하네요. 그게. 오래전부터 목포 사람들은 홍어회를 소금에 찍어 먹었다죠. 제일 네. 맛있는 데가 홍어 코고요. 네. 또 나중에 이 날개, 1코 이 날개 산골이에요. 이 날개 부분이 맛있다는 얘기는 그 심줄이 이쪽으로 모여 있어서 그런가? 뼈가. 그럼 이제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홍어 혀 당기면은 네. 코가 쓱 휘잖아. 먼저 코가 무슨 이렇게 쓱 휘잖아요. 네네. 힘이 있으니까 코 1코 날개 이렇게 춤추니까 이 날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흔드니까 예. 머리 그래요. 음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맛이 좋아요. 네. 그것을 아주 귀한 손님만 오면 줘요. 코 안 주냐고 악성 사람 많아요. 코 없냐고. 이야, 참 별미네요. 꼬들꼬들한 게, 맥긴맥기는 게,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이야, 이 독특함. 이거 웬만한 우리 사람들이 먹어서는 이 맛을 입에 간직하기가,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이건 생물인데도 환하네요. 예, 예, 코나 원래 하네요. 하하. 이건 15일 삭힌 홍어라는데요. 지푸라기 속에다 삭혔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이렇게 껍질 이제 냄새 이제 맡아보실랍니까? 오. 이 지푸라기 속에다 삭히면은 이 물기가 쫙 빠거든요. 물기가 하나 없지 않아요. 네, 이거 어디서 내려온 비법입니까? 여기서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한테 조상한테부터 내려온 비법이에요. 생선을 삭히면서도 보존력이 좋다. 예, 예. 뭐 이런 뜻이 예. 되겠죠. 그렇죠. 지푸라기에 삭혀놓으면 물이 네. 푹 빠지고 쫀득쫀득하고 삭결이 아주 이 안에 썰으면 빨개요. 하여간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죠?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먹게 만들었을까요? 옛날 사람들 참 영리한 사람들이요. 네네. 홍어를 얼마나 삭힐지는 취향의 차이겠지만요. 홍어살이 가장 탱탱한 건 15일쯤 삭혔을 때라고 하더군요. 홍어하면 단짝처럼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고소한 돼지고기 수육과 칼칼한 묵은지입니다. 네, 목포 구미 홍어 삼합입니다. 원래는 왜 삼합이란 뜻이 나왔는고 하면요,
이 홍어는 아무나 못 잡수잖아요. 확 쏘니까. 그래서 홍어하고 김치하고 돼지고기 삼합으로 먹으면 아무나 먹을 수 있으니까 삼합이에요. 이리 와, 한 대 잡자. 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삼합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삼합이에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홍어 요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홍어 애탕이라는데요. 홍어 뼈와 뒤포리와 꽃게, 집게발을 넣고 푹 끓입니다. 그러면 홍어뼈는 국물 속에 녹아서 흔적도 없어지고 뒤포리와 꽃게, 집게발의 구수한 향이 시린 코끝을 포근하게 감싸주죠. 그때 시래기나 우거지를 넣고 한 조금 더 끓인답니다. 홍어 빼 있잖아요. 빼, 가운데 빼. 빼? 네. 뼈? 뼈. 허리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리고 이렇게 맷주 실가리랑 옆. 뼈쪽 맛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시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홍어 얘를 넣어갖고 뜰 때는 이제 거리 이렇게 홍어 얘를 이렇게 넣어요. 허허. 그 벌써. 먹어보지 않아도 맛을 느끼는 느낌이에요. 보리싹도 훌훌 넣어줍니다. 아, 벌써 느낌이 참. 맛 좀 보시겠어요? 네, 맛 좀 봐야지. 아유, 과연 참. 아, 일미네, 정말. 아유. 예? 일미가 아니라 담이야, 담이. 여러 가지 맛이 그냥. 보약입니다, 보약. 이것이 여러 가지로 홍어는 애탕의 보약이에요.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지만 맛있는 보약도 있겠죠. 정단치가 지금 만들고 있는 홍어 요리엔 막걸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홍어 무침을 하면 이렇게 막걸리 부서놓으면 이 막걸리가 이 홍어를 오독오독하게 쬐끄하게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이렇게 껍을 싹 뽑아갖고 이렇게 이 봐봐요. 홍어가 쬐끄하게 붙잖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홍어를 막걸리에 재두었다가 꼭 짜서 쓰는 건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홍어 무침을 할 때 쓰던 그 방식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채소도 무채와 미나리 정도면 충분하고 오이며 당근 같은 다른 채소는 굳이 필요 없다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비법이 있답니다. 막걸리가 식초예요, 이것이. 막걸리 식초를 넣어야 맛이 나지. 다른 식초 넣으면 맛이 없어. 간이 맞은 거 봐야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막걸리로는 식초를 만들 수가 없다죠. 기본만 지키면 제맛이 난단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하나 기본을 지키며 차려낸 홍어 밥사입니다. 목포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면요. 유달산과 목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 목포는요, 명실공히 길이 시작되고 또 이어지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목포에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케이블카가 정말 하늘을 열고 바다 위를 날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탄 기분으로 함께 한번 가보시죠. 와, 이 배가 너무 근사합니다. 아이고, 이 배가 지나가네요. 바다 윗길. 목포의 섬 세 곳 중 하나인 외달도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와 아들이 갯벌에 나왔습니다. 엄마, 낙지가 어느 쪽에 있겠어? 이런 데 파더라, 이런 데. 겨울이라 많이 없네. 좋다면 겁나게 낙지 나와야 돼.
젊은 시절엔 갯벌을 훨훨 날아다녔다는 어머니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세발낙지가 있을 것 같은 구멍을 발견했는데요. 겨울엔 한참 삽으로 파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낙지가 깊이 들어가게 가기 낙지도 좀 여름에는 이렇게 막 한산만 파도 낙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추워서. 그럼 많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간 거 막 1m 넘게 들어간 놈도 있어요. 이제 그런 놈도 큰 놈은 엄청 커요. 들어간 구멍 제대로 잡으면. 서유로 이제 이 낙지 구역 있으면 하나 이제 파면 이 후뚱벅이 나와요. 후뚱벅이 나오면 딱 뻘을 믹스이나 해갖고 딱 거기다 뚜껑 덮어놓으면 이제 한참 있다 또 남은 구역 팔라고 돌아다니면 거가 낙지 이렇게 그 뚜껑 떠들면 허가에 나와갖고 있어요. 낙지가 세발 낙지. 이게 뒷구멍이에요. 요 구멍이요? 네. 여기서부터 파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긴 했지만 아직 하산하기엔 이른 아들. 아 힘들어도 더 파야. 네.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을까 하던 그때. 아 여기 있다. 이. 낙지 잡았냐? 예, 한 마리 잡았어 나. 왔다. 그렇게 크질 않네요 이건. 예, 이제 그중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래요 낙지는. 원래 그 세발 낙지가 간다 해서 세발 낙지예요. 낙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두루 잡히지만 세발 낙지는 목포 등 몇 곳에서만 잡히는 특산물이라죠. 쬐까네, 쬐까네, 세발 낙지라. 여기서는 그냥 저는 세발 낙지라는데 어머니 고향이 달리도에서는 밀낙지라고 해요. 조그만 거, 쬐끈한 거. 그걸 막 손으로 있나 잡았대, 다. 막 한 접시, 막 두 접시 잡았는가 봐요. 거기 있냐, 낙지구냐? 파봐야 되겠어요. 다시 삽질을 거듭하는 연남 씨. 어, 있다. 와, 잡았다. 잡았다, 진짜. 엄청 크네. 우와. 엄청 크네요. 네. 와, 크다. 아니, 낙지가 이 정도면 큰 거예요? 네, 이 정도 큰 거예요. 더 큰 놈도 있는데 이 정도 큰 거예요. 와, 진짜 잡은데, 큰 놈. 낙지는 갯벌에 알을 낳고 자라면 바다로 가기 때문에 갯벌에선 보통 세발 낙지를 잡지만 오늘은 다양하게 고루 잡혔네요. 엄마 나 이거 저 탕탕이 좀 해주셔 볼게. 탕탕 저 사서 네. 지름에 한 놈이 이 생이로 먹은 놈이 제일 좋다고. 네. 낙지 어떻게 잡았어? 어, 몇 엄청 크구만. 그럼 깊이도 갔던지 몇 사람께 딱 잡아버렸다 야. 완전 큰 놈. 많이 잡았구만. 응. 문어가. 큰 건 문어 같다. 하나 아, 그 지푸라기 갖고 온. 엄마 주래. 어머니는 어릴 적에 낙지 호롱을 지푸라기로 만들었답니다. 그 시절 섬에선 제일 구하기 쉬운 재료여서 그랬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저 솥에다 딱 삶아갖고 이제 그냥 묵었지라 풀어서.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낙지 호롱을 요즘처럼 숯불에 굽지 않고 이렇게 쪄서 드셨다고 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세발 낙지를 지푸라기에 말았으니 그걸 숯불에 구웠다간 다 타버렸겠죠.
낙지 호롱은 간장 양념에 찍어 드셨답니다. 아, 다 맛났어. 전남 함평이 고향인 아내도 이런 낙지 호롱은 시집 와서 처음 맛봤다고 합니다. 아내가 육회용 소고기를 썰기 시작합니다. 낙지와 함께 소낙탕탕이를 만들 거라는데요. 아니, 그 낙지가 그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지. 길이가 거의 1m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세발낙지라 그래요? 이거 그냥 뻘낙지라고 그러죠. 세발낙지는 가는 거를 세발낙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뻘낙지. 솜씨 좋은 아내가 만드는 소낙탕탕이는 특별합니다. 뭘 더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넣어서 특별하죠. 그래도 아내 손을 거친 음식들은 하나같이 조화로운 맛을 낸답니다. 아마도 외달도 세발낙지의 맛을 고스란히 살리는 조리법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달도에선 오래전부터 김양식을 해왔답니다. 아내는 시집아 처음 맛본 물김으로 이런저런 요리를 하는데 재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새댁 시절 맛본 김국이 어찌나 맛있던지 요즘도 햇김 거두는 겨울이 되면 자주 끓인다죠. 오늘은 거기에 세발낙지도 넣었습니다. 굴이 있으면 굴도 넣고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넣고요. 아내는 물김국의 매력이 모든 재료를 포용하는 너그러움이라고 합니다. 자네는 이거 한평에서 먹어봤는가? 보지도 못했지. 보지도 못했어. 거기는 한평은 김 안 했나? 김 없어. 그 시집 와가지고 그때 처음 여기 와있을 때 네. 어땠어요? 외달도는? 외달도요? 그냥 오지였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TV도 안 나. TV도 안테나로 봤고 아직도 저기 안테나 있어요. 안테나로 봤고 인터넷도 안 됐었고 되게 답답했었어요. 처음에. 정규방송 외에는 못 보는데 그것도 안테나 돌리면서 봐야 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 한 5년 정도 가르쳤어요. 그 이렇게 얘가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입학했어요.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다니까 저보다 2살 어린 애가 친구 된 것도 있고 뭐 한 살 더 먹은 애가 친구 된 것도 있고 나이 동갑은 친구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달도는 목포에서 6km쯤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이젠 21가구가 남아 섬을 지키고 있죠. 물김에 푹 빠진 아내는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냈답니다. 물김전이라고 하는데요. 물김으로 전을 부치다니 신기하죠. 엄마가 해준 물김전 맛있어요? 네. 뭐보다 맛있어? 아빠가 해준 요리보다 맛있어요. 아빠가 뭐 해주시는데? 너 옛날 아빠가 한 게 더 맛있다며 아구찜에 먹었잖아 둘이서 밤에. 그거는 아빠가 맛있었어. 새벽에 밤 12시 넘어서. 엄마가 요리하면 딸은 곁에서 아기 새처럼 받아 먹습니다. 핀 거 줄 건데 아까 안 잘라 먹어. 맛있어요? 네. 거의 한 5살, 6살 때부터 먹은 것 같아요. 회는 그 전부터 먹었던 것 같은데. 아기 때부터 맨날 봐왔으니까 여기서 자라나서 그래서 잘 먹어요. 얘는 자연산 아니면 안 먹어요. 지금. 자연산만 먹어요. 생선도 죽은 생선 안 먹어요.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살아있는 거 고줘야지. 물김은 청정한 바닷물과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조류의 소통이 좋으면서도
파도가 잔잔한 바다 안쪽이면 더 좋다죠. 외달도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서 바닷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게 외달도 물김이라고 하네요. 서해와 남해의 특징을 모두 갖춘 외달도만의 자랑이죠. 한 딱 맞네. 연기 다 바다의 향이. 추운 새벽 갯벌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던 게 내심 죄송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따 엄마 아침에 낚시 안 힘들었는데 맛있어요. 힘들어해서 약간 맛있다. 하나 맛있냐? 갯벌 속 인삼이라는 세발낙지 밥상 앞에서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가족이 함께라서 더 그렇겠죠. 목포의 맛은 정말 유난하네요. 그 아마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음식이라 그래서 그런지 독특한 여기에 정서가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손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러면 이런저런 음식이 많은데 이것만은 좀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국의 맛이다. 그리고 목포로 많이 오셔서 여기에 아홉 가지 미를 한번 찾아서 유람을 하시죠. 아이고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참 맛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지키며 새로움을 찾는다. 네, 목포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포의 유달산. 한 여인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몸 가누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올라가기가 힘드시구만. 살살 올라오시죠. 아, 고향이 여기시구만. 예.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셨구만. 예. 이난용 씨를 찾아온, 노래를 찾아온, 왜 이난용 씨를 찾아온 거예요? 노래도 애절하게 들리고요. 항상 이난용 씨의 그 저기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향. 그러면 여기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 네. 예.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시고 싶은 게? 한 그 50년은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소원 부여하시러 왔구만. 눈에 자꾸 이난용 씨 눈에 걸리고 귀에는 이난용 씨 노래소리가 예. 걸리고 이랬구만요. 네, 예, 항상. 가족 전부 서울에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여기 바닥이 뜨거운데 네 발로 이렇게 걸어서 저 끝까지 한참 넘었는데? 이렇게 네 발로 와도 여기 온다는 것만 생각해도 아주 이렇게 영광 같습니다. 새삼 노래 한 곡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사무친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가물 거리면 사막도 멋진 풍경보다도 가슴에 사무치는 노래 한 자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도시 목포. 아마도 그건 이 노래 속에 목포 사람들의 회환과 눈물,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겠죠.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가는 어부들의 뱃노래와 부두에 기대어 사는 서약시들의 눈물과 애환이 있는 곳. 비릿한 삶의 내음이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항구의 맛을 찾아갑니다. 이제 금어기 끝나고 첫 추러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거의 현황은 아직 알아보질 못했어요. 지금 안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많이 잡힐까를 예상하고 나가죠. 뭐 우리들 꿈이 항상 그렇죠. 첫 추러에 나서는 어부의 마음은 소년처럼 설렙니다. 그동안 금어기다, 태풍이다, 발이 묶여 몸이 근질근질하던 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바다에 나오니 늘 보던 섬들도 반갑고 밤낮없이 달려야 하는 고단한 뱃길도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꼬박 6시간을 달려 배는 대흑산도 15마일 부근 해상에 닻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작업 포인트를 잡은 모양입니다. 정성 들여 손질한 수십 발의 그물을 부지런히 바다에 풀어놓는 어부들. 그 첫 그물에 올가을 풍어의 희망도 함께 던져놓습니다. 그물을 놓은 어부들이 밤새 기다린 건 바로 눈부신 은빛으로 빛나는 가을 바다의 여왕 갈치떼입니다. 누워서 헤엄치는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곳곳이 서서 지그재그로 헤엄치는 도도한 녀석들이죠. 과연 이 귀한 가을선미 오늘 납셔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첫 그물이 끌어올려집니다. 벌써 희끗희끗한 게 예감이 아주 좋습니다. 드디어 개봉박두. 아이고, 우르르 쏟아지는 은빛 갈치떼 좀 보십시오. 참 미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물로 건져 올린 갈치들은 낚시로 잡는 은갈치와 구별해 먹갈치라 불립니다. 잡는 방법뿐 아니라 맛이나 빛깔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아이, 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좋죠? 오랜만에 처음 나왔으니까. 나도 그래도 이것이 안 될 때는 한 마리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마리도 안 났어요, 갈치가. 은갈치는 제주 부근에서 나는 갈치 보고 은갈치라고 하는데 이 서해안에서 나는 갈치는 이렇게 시커머잖아요, 등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갈치가 이건 맛이 서해안 갈치가 최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깊은 장에 여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프랑크톤이 풍부하다고 봐야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먹이가 많기 때문에 이 맛 자체가 달리죠. 저 서해안 고기하고 이 남해안 고기하고 선도 싱싱한 고기를 갖고 하기 위해서 거기가 너무 양이 많다.
선도를 위해서 전부 이렇게 하지. 선도가 선도 유지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막 쌓았다가 휘청아가지고 막 한번 다 이 배가 다 터져버려. 대목이 터져. 여, 이 얇은 데가. 바로 냉동을 시키면 편할 텐데 미리 신경 써서 얼음에 재우려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쁜 게 뭐 대수겠습니까? 요즘 몸값이 올라 금갈치, 다이아몬드 갈치라고까지 불리는 귀한 갈치를 가득 실었으니 말입니다. 갈치가 잘 잡힐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도 앞당겨집니다. 한번 추루하면 한 10일 정도를 저 매점으로 하는데요. 중간에 거기가 좀 많이 잡히면 중간 가끔 들어와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더 들어오고 또 많이 안 잡힐 때는 한 6, 7일 만에도 들어오고 그래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먹갈치를 오늘 저녁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곧 된장국만 끓여대던 주방장 쉬엔 씨가 제대로 솜씨발이를 할 모양입니다. 토막낸 갈치를 칼칼하게 양념해 매콤하게 졸여댑니다. 갈치조림 한 토막을 위안 삼아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어부들. 오늘도 목포에는 50여 척의 갈치잡이 배가 가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올해로 생선 장사 4년 차를 맞는 전현준 씨. 좋은 생선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대형 태풍이 연달아 휩쓸고 간 데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지난 한 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침체되어 있던 경매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철 맞은 먹갈치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 가격은 좀 높지만 첫 출하에 나섰던 갈치배들이 들어오면서 항구에는 갈치 풍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항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전현준 씨도 싱싱한 갈치를 괴짝째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사할 맛 납니다. 단골 손님이 벌써 들이닥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은갈치가 줄을 이룹니다만 목포에서는 먹갈치를 최고로 칩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먹갈치만 찾습니다. 입맛이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먹갈치는 맛이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담백한 고소한 맛이 있는데 뭐 제주갈치 그런 건 싱거워요, 뒷맛이. 좀 작은 갈치는 깨끗이 다듬어 말려 먹습니다. 얇은 풀잎같이 생겼다고 해서 어린 갈치를 풀치라고 부릅니다. 차갖고 한번 해봐봐. 비린내가 안 나고 더 담백하니 그 먹는 맛이 그 변하다간 그 느낌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주문하시고. 날이 찐찐할 때 소금을 넣어요. 날이 안 찐찐할 때는 그냥 바로 넣으면 꼬실 것이 아니에요. 날 찐찐할 때. 약간 염분이 있어야 좀 더 건조가 잘 되고 효과를 오래 해도 괜찮아요. 30년 동안 생선을 만져온 어머니는 무엇 하나 그냥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살을 발라낸 내장으로 담근 갈치 속젓은 남도 음식 감칠맛을 더해주는 기본 양념이 됩니다. 그냥 널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생선 말리는데도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때 끼워라. 계절에 따라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생선의 종류에 따라 말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도시 사람들은 무조건 싱싱한 생선이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풀치나 장대, 무럭 같은 생선은 꾸덕꾸덕 말린 것이 더 맛이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비린내를 내는 점액이 빠져나와 맛과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전찬희 씨는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잘 말린 풀치를 또각또각 썰어놓고 각종 양념을 해 졸여낼 참입니다. 볶을수록 매콤 달콤한 맛이 살에 배어들어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갈치 조림은 그러니까 원래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갈치가 제철인데 이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놓으면 갈치가 안 나올 때에도 봄이고 가을이고 뭐 여름이고 간에 변함없이 갈치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양파 같은 거 안 넣어도 마늘씨만 다 갈고 고치만 썰어 넣은 거냐. 또한 말린 우럭은 국물만 내는데 그만입니다. 다시마와 무를 깔고 말린 우럭을 얹어 시원하게 우럭 강국을 끓여냅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마치 사골 국물처럼 진한 바다의 향이 우러나 해장국으로도 즐겨 먹는 음식이죠.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헛헛했던 속이 뜨끈한 국물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핸드폰 잡혔어요? 엄마 잡서. 이거 노는 상 같은 거는 옛날에 밥을 제가 먹는데 이것이 노동이 큰 노동이야. 열심히 일하고 나니 밥맛도 나고 살맛도 납니다. 땀 흘린 후에 먹는 밥 최고입니다. 아까 고기 널고 지금 계속 손님 맛을 하고 지금 땀이 송송송 나잖아요. 맛있어요. 저도 엄마 말씀처럼 일 안 하면 밥 안 먹는데 여기 와서 안전 머슴밥 먹잖아요. 한 그릇씩. 목포항과 운명을 같이 해온 수산시장은 1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터줏대감이 바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홍어 가게들. 전국 홍어의 80%가 이곳에서 유통된다고 합니다. 수산시장 토박이 문매순 씨. 30년 동안 혼자 꾸려오던 가게를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줄 참입니다. 이거를 정성 들여서 칼도 좀 잘 갈고 해서 해야지 칼이 이렇게 안 들어서 썩었냐요. 홍어를 쓰는데 예쁘게 썰어야 같은 것이어도 같은 홍어도 예쁘게 썰면 받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잖아. 정성 들여서 썰어야지. 이렇게 길면 좀 자르고 이제 내가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그만 넘겨주고 은퇴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들 부부가 영 믿음지 않은 눈치입니다. 30년 된 거랑 3년 된 거랑 아직까지 뭐 마음을 타겠어요. 어머님 다 본인 스스로 해야 만족하죠. 그냥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야 정인아. 정인이 아빠랑 이리 와봐라.
또 한 번 불호령이 네. 떨어집니다. 니네들 이것을 밑자리를 잘 잡으셔야지 이게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갖고. 그래 항상 엄마가 이렇게 밑에는 좀 튼튼한 걸로 해서 많이 올리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갖고 다 쏟아졌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하려면 힘들지. 다시 다 꺼냈어. 늘 듣는 잔소리지만 다 큰 자식을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하는 어머니가 가끔 야속하기도 합니다. 너무 좀 쉽게 말해서 좀 피곤하게 제 몸이 피곤할 정도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힘이 바로 억척스러움과 고집에 있다는 걸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었다면은 지난 시절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없었겠죠. 모든 것이 다 불편했죠. 지금에 비하면 너무 불편했죠. 그러니까 소금에다 생선도 다 절여서 짭짤하게 절여서 먹고 이제 홍어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4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면 홍어 다리를 다 치워요. 택배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때까지만 먹고 얼음을 깨서 이렇게 큰 박스, 아이스박스에다가 홍어를 넣고 얼음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했어요. 삭혀서 먹는 것이니까. 지금 많이 편해. 그렇죠.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그때게다 되면 너무 좋아요, 이제. 처음엔 아예 홍어를 입에 대지도 못했던 며느리 윤미 씨. 맛은 좀 알겠는데 도무지 이 냄새만은 적응이 안 됩니다. 아우 냄새. 냄새는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기 싫고 옷에 냄새 배고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 비슷하고 싫은데 그래도 안 먹으면 먹고 싶고 뭘 할 거나 생각나요. 안 먹으면 우리가 김치 안 먹으면 그 뭐 생각나잖아요. 먹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나면 호랑이처럼 무섭지만 며느리 애교에 금방 기분이 풀어진 문매순 씨. 귀한 별미 음식을 선보이십니다. 뭐 맛있지? 이게 홍어에서 나온 부전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를 생으로 싱싱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그 날계란 잡수듯이 이렇게 쫙 빨아서 잡수셨어요. 근데 그렇게는 아니고 이거 삶으면 그런 것 같아요. 4월에서 5월 말경에 그때 이것이 그 홍어 뱃속의 애기 주머니예요. 이게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긴 홍어 부전은 바로 홍어의 알집을 말합니다. 홍어 다섯 마리를 해체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홍어 껍질로 묵도 쑤어 먹습니다. 껍질을 팔팔 끓인 다음 차게 식혀 굳히면 알싸한 홍어 맛이 살아있는 별미 묵이 만들어집니다. 홍어 산지인 흑산도보다도 목포의 홍어 음식이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홍어 부전찜의 맛이 궁금합니다. 주머니를 반으로 자르니 순두부 같기도 하고 계란찜 같기도 한데요. 맛도 계란찜과 비슷하답니다. 흑산도의 홍어가 목포에 와서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고 난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목포가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물산의 집산지요. 문화의 절충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남 해안의 섬으로 가려면 반드시 목포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은 주말을 맞아
독특한 섬 풍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외달도 갑니다. 외달도? 네네. 할리도에서 더 가나?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초행이? 아, 이게 저희 가족 이제 초행 처음으로 소문만 듣고 가는 길입니다. 아, I know. You are very famous. Famous. Yes, yes. Everyone, everyone loves you.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going? To Wi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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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wimming in the beach. 거기 가는 이유는? 네. For fun. 재미로. Yeah. Saturday weekend. 목포 앞바다에는 6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달리도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원래 다리도라고 불렀던 섬입니다. 달리도 선착장입니다. 달리도에서 하산하실 분 좀 보세요. 전기 안전은 달리도 선착장입니다. 무전기 왔다가 젊은 아줌마도 왜 지팡이 짚어서? 무릎이 아프신가? 승객 중에 섬마을 집배원이 있어 따라가 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배달이 몇 군데나 돼요? 세 군데? 비린내 나는데 이게 뭐지? 홍어인가? 뭐 사서 몰라. 홍어? 아유, 얼른 일로 넘어가요? 예. 이 언덕인데 날 좀 태가지고 와. 그래 있어. 괜찮을까? 뭐 섬이라 아무도 없어서. 아, 기분 좋아. 차에서 홍어 냄새가 솔솔 나. 어디 잔치 있는 문화인데? 생일잔치 있지? 아, 거기 좀 들러볼까? 훈훈한 인심에 투박한 돌담길. 마치 고향 마을에 온 듯 정답습니다.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이 석류의 불금이. 이 석류 빛깔 좀 보세요. 이예인 수녀님의 시에 이 석류 감추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삐져나오는 붉은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시인데 정말 이제 붉은 웃음을 띄고 있군요. 전체 인구라야 100명도 안 되기에 마을엔 비밀이 있을 수 없죠. 형님 호박 깎았어. 형님 호박 깎았어. 생일이라고 이웃들이 집에 있는 것들을 들고 오는 바람에 생일 잔치는 그대로 마을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상권 씨. 왜 안 듣는다요? 진짜 답답해요. 좀 거들까 싶어 나섰는데 되려 일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나님이 나서서 해결을 하시네요. 강연해. 닭은 조금 쪄서는 문 닫았는데. 가마솥에 불을 지핀 건 산초백숙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산도라지예요. 산도라지. 산도라지며 장출, 가시, 오갈피 등 몸에 좋은 섬의 약초들이 모두 닭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안 해. 적으면 그럼 또 얘가 놔뒀다. 너는 그럼 뭐라고 내려가지? 내가? 막내 싸위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합니다. 이웃 아낙네가 가져온 단호박을 깔고 갈치를 졸여내면 아주 구수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납니다. 뒷집 광주댁은 통통한 고사리를 조물조물 무쳐내고 진도댁 할머니는 새콤한 톳무침으로 솜씨자랑을 합니다. 온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오랜만이네. 생일하면서? 네, 아침 생일. 홍산도 많이 보냈어? 네. 이거 언니가 보낸 거예요? 언니가 보낸 거 같아. 아, 저녁 드시러 오세요. 네, 일단 올게. 네, 한번 참석해요. 네. 조심히 오세요. 큰딸이 보내온 홍어 덕분에 잔치상이 더 푸짐해지게 생겼습니다. 참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게 생겼어요? 예. 네. 어딘가 여기 어디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분 생일이라고요 여기? 네, 저희 아버님이요. 아이고 그러세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많이들 모이셨네. 예. 네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박수를 내가 치셔 이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생일이세요? 아니. 여기 섬에 들어서 생신 맞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목포의 음식을 취재 들었다가 그럼 섬에서는 여기도 목포니까 어떻게 해잡었나. 감사합니다. 생일 잔치를 어떻게 잘 차리셨어요 사모님? 잔치는 아니고 이렇게 독립분들 모두 어떻게 갖고 이렇게 그냥 조금 대접한 것이에요. 네네.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는 음식 차려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게 진짜 잔치의 재미겠죠. 야, 옛날부터 손님들이 오시면은 특별한 우리가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때부터 이 전통 음식이라 해가지고 산에서 그 산초, 도라지, 그 창출 그런 가시오가피는 이제 집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특별 메뉴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발리도에서는 잔칫날 산초백숙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일 텐데요.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차려낸 생일상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오늘 주인공인 이상원 씨에겐 이번 생일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경운기 사고로 7개월 동안이나 병속에 있었던 터라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시랍니다. 동네 분들이 네. 그래 말이에요. 동네 이렇게 외로운 섬 생활을 오시는데 그런 거 없으면 섬에 살 이유가 없지.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오시고 동네 분들은 데 신경 쓰시느라고 혈압이 오르셨나 봐. 달리도에는 소박한 섬의 풍경과 인심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듯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생일. 오랜만에
제대로 생일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 저를 좀 보십시오. 아유, 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 저를 국민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저를 봐라. 저는 이거면 이걸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너희들도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남에게 저처럼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 식물들이 모두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제 말을 아마 충실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이쿠, 이 경치가 대단하네요. 달리도 토박이 김대훈 씨가 일찌감치 낙지잡이에 나섰습니다. 아직 철이 좀 이르다 싶지만 심심찮게 낙지들이 걸려듭니다. 보통 사람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구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요 뚜껑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붓고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나와요. 숨구멍이 보인다 싶으면 재빨리 파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금세 놓쳐버리기 쉽사이죠. 이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영리한 동물이죠. 왜 그러냐면은 구멍이 이렇게 파다 보면은 세 갈래도 떨어져 있고 두 갈래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사는 피상 구멍이라고 하고 다 피상 구멍이라고 했었고 그거가 다 혼동하게 낙지가 한 사람이 혼동하게 의해서 집 피상 구멍 다 뜯어놓고 살아요. 이웃에 사는 동네 형님이 김양식할 지지목을 살피러 나오셨습니다. 달리도 어부들은 이뻘에서 가을엔 낙지를 캐고 겨울엔 지주식 김을 양식하며 살림을 꾸려갑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찾은 갯벌은 철마다 귀중한 보석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보물창고가 되어줍니다. 시기가 아직 시기가 아니고 제일 많이 잡을 때가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 서리가 살짝 낄 때 그때가 온도가고 야차게 묻어져 있어요. 네, 그때 그래도 제일 많이 잡아요. 가을에 캐낸 뻘낙지는 갯벌에 산삼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을 만큼 목포 사람들에겐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별난 요리가 있는데요. 지푸라기에 낙지 다리를 칭칭 감아 만드는 낙지 호롱이라는 음식입니다. 야무지게 낙지를 감은 모양새가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해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잡았어. 올려. 힘이 좋아, 낙지 빠. 이 근방에 게나 반지락 같은 거 조개를 붙여먹고 살아요. 이쪽이 아주 반지락 같은 거가 게 같은 것이 아주 풍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는 낙지가 참 맛있어요. 뻘이 오염이 안 됐어요. 뻘이 원래 청색이에요. 파래요. 파보면 청색이에요. 예, 엄청 이쁘게 잘 감아졌네. 이뻐야 맛있어요. 예, 이뻐야 맛있어요. 더. 낙지 호롱은 양념을 하지 않고 부침개처럼 기름에 살짝 부쳐내야 제맛입니다.
원래 낙지호롱은 낙지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죠. 뼈 없이 흐물거리는 낙지를 그냥 올리기는 민망하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올렸던 거죠. 참 재미있는 음식입니다. 칼로 낙지 다리를 탕탕 잘라서 해먹는 낙지 탕탕이. 저도 먹어봤는데 부드럽게 감기는 쫄깃한 낙지 맛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얘는 간이 지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숴도 돼요. 간. 낙지 자체 간이 있으니까. 낙지 탕탕이를 그대로 냄비에 볶다가 쌀을 넣고 끓이면 낙지죽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많아 주로 어른들께 보양식으로 올렸던 음식입니다. 호롱 갚느냐고 고생하셨구만. 뻘낙지로 차린 푸짐한 밥상에서는 질퍽한 갯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듯합니다. 낙지 호롱은 맛도 맛이지만 먹는 방법도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감긴 것을 돌돌 풀어가며 먹는 모양새가 아주 재미있어 보이죠? 의식을 하나 봐요. 낳고 자라서 계속 여기에서 달리도에서만 살아가지고요. 뭔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 알고 살죠 지금. 평생 직업이죠. 잘 잡아요 하여튼.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 목포대교를 보고 계십니다. 그 뒤가 바로 목포 시내고 구름 밑에 있는 산이 유달산입니다. 이 달리섬에서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꼭 찾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유달산에서 들리는 이난영 씨의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이 두 노래가 제 귓전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뱃길과 육로가 두루 통하는 목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번창하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1897년 인천, 부산, 원산에 이어 네 번째로 개항한 목포는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목포를 호남의 면화와 쌀, 수산물을 수탈해가는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황혼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겪었던 굴곡의 역사는 지금도 목포거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탈의 역사도 있었지만 목포에는 근대 우리 민족문화가 뿌리내렸던 흔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문화의 근거지가 됐던 남교 소극장. 목포의 예술가들은 식민지의 서름과 울분을 노래에 화폭에 글에 담아냈습니다. 남교 소극장은 일제시대에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의 돈으로 만든 극장입니다.
극장이고 여기 박화성 선생의 소설에도 나올 정도로 대단하고 그때 당시에도 여기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신문도 발간하고 청년운동들을 일제시대에 했습니다. 극단이 여기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너무 행복합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열정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계가 성장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극작가 차범석 선생은 제게 참 각별한 분입니다. 선생의 작품으로 처음 연극에 데뷔했고 20년 넘게 출연했던 전원일기도 집필하셨으니 제겐 스승과도 같은 분이죠.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아니, 지가 대답할 일이죠. 지가 아마 김송 선배님 때문에 연극의 그 매력을 처음 발견하고 나도 저런 연기자가 되지 했던 분을 귀향 오셔서 여기 와 계셔서 오늘 모처럼 만나뵙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주 저 국립극장 입고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최부랑 씨하고는 모두 다 잘 아는 사이고 좋은 목소리에 좋은 보이스에 아주 그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선배님도 덕이죠. 아주 좋은 후배를 만났었어요. 예술혼이 남아있는 목포에서 저도 그 옛날의 초심을 되짚어 봤습니다. 과거의 영화는 사라졌다지만 목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항구입니다. 염도가 22도 나온 게 괜찮았구만. 민물이면 무겁거든요. 한 것이 그렇게 염도가 말이야 고기가 잘 사니까요. 대안의 염도가 싱싱함이 생명인 한국에서 사람들은 늘 시간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금방 잡혀온 활어를 산채로 얼마나 빨리 배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목포항은 아직 살아 펄떡이는 민어 세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어는 여름 한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서민들의 생선이었지만 이제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목포 오미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90%에 달하는 민어들이 모두 목포를 거쳐 전국으로 실려나갑니다. 잘 다녀와. 네. 민어 좋은 게 빨리 가서. 인천이고 요수도도 많이 가고 목포 근방 이쪽 민어가 서울로 올라간 거의 100%라고 봐도 상관 못하죠. 서울 쪽이고 뭐 택배로 안 간 데도 없이 전국적으로 다 갑니다. 민어를 맛보려고 목포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처엔 민어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거기로 배달을 가는 중입니다. 저 실어줘. 빨리 달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싱싱한 해물들이 시간차로 밀려듭니다.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는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 넌 누구? 생선이 신선도가 최고 아니오? 생선이 그것을 물어보라 말하지.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있어. 민어 작업이 끝나가니 이번엔 제철 맞은 꽃게들이 버글대며 덤벼듭니다. 그날 그날 작업해야 할 해산물의 종류와 양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들녘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네. 오늘 민어는 부위별로 제각각 다른 맛을 내는 오묘한 생선입니다. 호래입니다. 이것이 고기로 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떴다 깔아앉겠다 하는 겁니다. 고기가 뜰 수도 있고 깔아앉을 수도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이.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부래. 넓적하게 썰어낸 연분홍 살점은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또 질이 돼야 보면 그런 빠치는 몰라요. 민어 등뼈를 곱게 다진 민어 뼈다짐도 처음 보는 독특한 음식이네요. 이 민어 뼈다짐은 끓는 물에 데쳐낸 민어 껍질에 싸먹으면 야들야들한 식감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장을 넣은 민어탕까지. 어쩌면 생선 한 마리를 이토록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철 맞은 가을 꽃게로 매콤하게 무쳐낸 꽃게 무침도 빼놓을 수 없는 목포 오미의 하나입니다. 조금 날 지금 깔 때가 아니야. 그날 그날 들여온 제철 산물만으로 차려내는데도 이보다 더 푸짐한 밥상은 없을 듯하네요. 하루 종일 땀 흘린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는 펄펄 살아 숨쉬는 맛. 이것이 바로 항구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바라요. 우와, 다요. 어미요. 알바요. 하루 종일 내 열심히 일하고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포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별이 있으면은 만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끝인가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목포의 노래처럼 이곳 밥상에는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목포의 유명한 맛을 일러서 목포 오미라고 합니다만 저는 오늘 거기서 하나를 더 보태서 목포 육미를 보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밥상은 누구와 나누셨습니까? 모자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색 간판 하나가 서 있는데요. 민어의 거리. 이 해산물이 풍부한 이 목포에 또 민어의 거리를 만났습니다. 아니 민어 생각하니까 허기가 지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포에는 오미가 있다고들 하죠. 낙지, 꽃게, 홍어, 갈치, 그리고 민어라고 하는데요. 맛의 고장이라서 그럴까요? 민어, 이게 왠지 더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오미야,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크네요. 네. 이게 민어인가요? 네, 오. 요즘에도 민어가 잡히네요. 예, 많이는 안 잡히는데 조금씩 잡혀요. 아, 이 가운데 이놈은 몇 킬로나 나가나요? 9킬로 정도 나가요. 예? 9킬로. 9킬로? 예, 얘는 6킬로. 아, 진짜 반갑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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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밖에 어머니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아, 딸입니다. 아, 딸. 네네. 어머니 도와드리고 계시구나. 네네. 네. 엄마하고 같이 민어전. 민어전입니다. 와, 민어전 맛있게 보이죠? 맛있겠다. 네. 이게 여름 생선이라고만 생각해서 요즘에는 민어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들 그렇게 하셔서 안타깝네. 그러게. 암컷들이 이제 산란기 타고 나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수컷들이 이쪽으로도 몰려요. 근데 귀하죠. 네. 겨울철 민어가 더 귀해요. 아, 네, 그렇죠. 네. 예부터 민어는 여름철 생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삼복더위에 민어찜이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지질 때 딱 오셨네요. 아유, 야, 이게 딱 맞춰서 왔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아, 고맙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네. 민어전은 더 맛있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담백한 민어살과 촉촉한 달걀 부침가의 만남. 바로 구웠을 때 맛봐야겠죠? 여기서 먹죠? 매력같이 씹을수록 민어의 감칠맛이 입안을 맴도는데요. 겨울철에 또 추울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회를 뜨는 건 기술이 필요해 어머니 담당이라는데요. 무려 46년 경력이랍니다. 민어는 그 요리법에 따라 변신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민어가 목포 5대 맛으로 꼽힌 이유가 있나요? 고기가 크고 물 좋은 데서 나오니까 얼마나 맛있죠. 임금님도 그렇고 양반들만 드셨죠. 서민은 못 먹어서 이것이 비싸니까. 그러고 조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민치고 뭐 임금님이 뭐 없죠. 다 서민치 더 이제 잘 먹고 사는데 뭐.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민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살은 회로, 뼈는 내장과 함께 매운탕으로, 껍질과 불에 지느러미 살은 별도로 떼어내 기름 소금과 함께 먹으면 별미랍니다. 특히 민어회는 기호에 맞게 그냥 먹어도 좋고 또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만 먹던 민어를 이렇게 봄에 먹으니 참 색다른데요. 이 민어에 대한 그 생선은 맛은 역시 좀 순수하고 또 이 비린내가 안 나니까 민어가 질기질 않고 아주 부드럽으니까 씹기도 좋고 그런데 저만 너무 호강하는 거 아닌가요? 덕분에 오늘 여러 번 입이 즐겁네요. 녹슨 맛있다. 맛있어. 인근에서 잡은 싱싱한 민어에 사장님의 손맛까지 더해지니 왜 남도 음식이 맛있다고들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